오늘은 편히. 아, 좋다. 편히. 편히니 뭐냐 하면, 아, 인간이야. 편히는 인간이다. 왜 인간일까? 우리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삐딱하게 기울었잖아. 그죠? 그 속에 자연이라는 게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이 태어난 거잖아. 그럼 인간이 뭐라 그래? 고진멸도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번뇌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 자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연이 인간을 맞추진 못해. 맞죠?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게 편인의 마음이다. 그게 편인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편인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거야. 이런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는 게 인간이 지구에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환경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편인은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 잘못된 것을 맞추면서 살아야 돼. 편인은 인간으로 태어나본 거야, 내가. 자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잘 적응하면서, 자연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편인은 뭐야?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지 못하고 둘째로 태어난 거야. 서자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인간 관계에서, 그 가족 관계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 이거야. 편인이. 그러니까 바르게 태어나질 못한 거야.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야. 근데 그게 한 방에 돼? 내가 왜 태어났냐, 이거야.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둘째로 태어났냐, 이거지. 왜 하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왜. 이게 화두인 거야. 이게 인간의 화두다, 이거야, 뇌가. 그러니까 편인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강자요, 약자요? 약자의 편이다. 자연은 강자. 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약자다, 약자. 인간. 강자는 그냥 강자잖아. 근데 약자는 노력하면 강자가 될 수 있겠죠. 약자니까. 그죠? 강자는 뭐, 약자 될 일밖에 없는 거고, 약자는 강자 될 일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거 편인은 내가 약자여서 나를, 학대할 것이 아니라, 약자니까 강자가 되려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자. 내가 한 가정의 서자로 태어난 거야. 장자 보면 아이고, 한숨 나오고, 엄마, 아빠 보면 또 한숨 나오고. 나는 그런 환경이잖아.
우울하잖아.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펜이는 그 가족 내에서 더 확장해가지고 그 사회 내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응?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 적응해야지. 그 다음에 적응을 할 것이냐, 적응을 하지 말 것이냐. 그죠? 아, 이런 화두가 나오잖아.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꼽고 치사하고 아니, 꼽더라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적응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인간들 꼴을 안 보면 되잖아. 그냥 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잖아. 그잖아. 이 꼴 저 꼴 안 보면 되잖아. 적응 안 하려면 이 꼴 저 꼴 안 보면 되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그치? 이러거나 이러거나. 응? 그럼 원래 요렇게 되면 요렇게 돼. 순서가 그래. 요렇게 적응하려면 힘들어. 그럼 박지밖에 안 돼. 여기로 붙었다가 저기로 붙었다가. 내 자아가 없어. 적응하려면. 근데 아예 적응 안 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 내 안을 들여다본다. 그게 철학이야, 그게. 그게 수행이고. 그게 치열하게 고민 내리는 거고. 남을 보지 말라. 남을 보면 내가 우울해져. 그 나를 밝혀야 된다, 나를. 편의는 기대할 게 없어, 남한테. 인성이라는 게 있는 조그만의 기대는 역시나가 돼.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게 편이냐. 맞지? 맞잖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된다고. 응. 그럼 기대하지 말아야 돼. 그 말뜻은 뭐냐면 편인이 곧 양자역학이라서 그래. 정말 양자역학에 딱 맞는 게 편인이야. 양자, 예전에 내가 설명했죠. 양자역학 그 실험 어떻게 하는지. 빛 입자를 두 구멍에 쏘아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이 판에다가 이게 빛 입자를 딱 쏘으면 이게 요렇게 매제, 이렇게 구멍으로 가면 요렇게 두 개가 매져져야 되잖아. 빛을 쏘으면, 여기서 빛을 쏘으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맺혔다. 이게 실험이잖아. 이게 실제 그래. 여기 빛을 쏘으면 여기다 이 두 개만 맺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맺힌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파동인 거야, 파동. 이 빛이 입자가 파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맺힌다 이거야. 입자면, 한 개의 입자면 이게 이대로 이렇게 맺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입자가 도대체 이 과정에서 뭔 조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맺혔냐를 이제 초정밀 카메라로 이제 관찰을 한 거야. 오케이? 응.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도대체 뭐냐. 이 편인의. 편인의 무슨 뭐야? 호기심.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본능. 궁금하잖아. 본 거야. 이 편인들이 이거를 관찰을 한 거라고. 관찰을 하니까 어떻게 돼?
이걸 딱 찍으니까 카메라 대고 딱 찍으니까 이 BC 입자가 이렇게 박힌 게 아니라 그대로 가서 박혀. 환장을 노릇이지.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까 안 변하는 거야. 이게 파동으로 안 변하는 거야. 실제 이 실험이 이거야, 이거. 이 속에는 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면, 이거를 알아내려고 집착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걸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메라로 탁 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원하면, 뭐 하면, 편인이. 자, 아까 얘기했죠? 뭔가 잘못 태어난 거야. 잘못 태어나서 내가 만약에 장자가 되고 싶은 거야. 정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걸 소원하는 거야. 막 그거 집착한 거지. 내가 정인과 같은 신데렐라, 콩쥐가 왕자님 만나는 꿈을 꾼 거지. 예? 그 집착하는 거잖아, 내가. 내가 뭔가, 이런 거요, 편인들이. 예상치 않은 곳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겁나 맛있는 거요. 그 완전 감동이잖아. 아니, 나한테도 이런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거잖아. 그 다시 한번 그걸 먹으려고 가면 어떻게 돼? 문이 닫힌다고. 그 원리인 거야, 이게.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허구한 날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막 그거에 꽂히질 않잖아. 응? 근데 어쩌다 한번 딱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거에 꽂히는 거야, 편인들은. 그게 집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지? 내가 지금 돈이 겁나게 급해. 그래갖고 100만 원이 있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저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오늘 100만 원을 빌려줘야 돼. 아, 저 받아야 돼, 내가. 그럼 그거에 꽂힌다. 예? 오늘 받아야 될 거 한 며칠 전부터 기다려. 꽂혀가지고. 근데 느낌이 쎄해. 안 줄 것 같아. 예? 그럼 진짜 안 줘. 편의는 그래요. 그게 가져야 된다, 반드시 줘야 된다는 집착인 거야. 확신을 못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편인은 뭔가에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그거에 오만 생각을 다 하거든. 그 집착이라는 거지. 그럼 꼭 그런 식으로 집착을 하잖아.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런 거야. 이걸 밝히려고 겁나게 봤는데 보면 볼수록 입자로 돼버린다는 뜻이. 이걸 안 보면 어떻게 돼? 그대로 파장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편인은 꼭 그런다고 여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편인의 개운법은.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포기가 되나? 그러니까 그게 생각, 그 말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어렵지.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일수록 집착도 강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 집착을 해서 안 되니까 포기도 강해. 에이, 내 주제에. 에이, 내 복에.
오겠어. 근데 에이 내복에 오겠어 하는 마음이 집착이라니까. 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꼭 그 편인들은 그래.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소리를 직접 못해요, 편인들은. 하나? 그게 이미 허면 그게 가짜인 것 같다니까.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해야 진짜야. 왜 아무도 모르게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편인들은 그래. 꼭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이지 편인은. 근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 쉽게 쉽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야? 어렵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야? 어렵다라는 건 그만큼 복잡한 거거든.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뭐 제품으로 보면 어려운 제품이 더 뭔가 쉬운 제품은 단순한 거잖아. 그 동물이 어려워? 인간이 더 어려워? 그 어렵다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요. 여러분. 편인이 있으니까 종교도 있는 거고, 여러분. 응? 행복도 있는 거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행복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 자기가 불행하게 산다고 쳐.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응. 화두야, 화두. 그러면 편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비관하지 말고 즐겨야지. 그런 여유가 생기려면, 여러분, 편인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야 된다. 편인은. 편인의 방법은 그거야. 그리고 맨날 죽여라. 원 없이 나를 죽여라. 응? 한도 끝도 없이 나를 죽여라. 아까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 그렇지, 명상. 이렇게 된다고. 이게 번뇌잖아. 응? 명상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요게 뭐냐 하면 한 30분에서 35분 사이. 때로는 40분. 어떤 사람 50분. 요 사이. 요 사이는 이게 안 죽은 상태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어봐. 요 사이 딱 돼서 요거 딱 지나잖아. 그러면 이게 죽어. 뇌가 죽는다고. 응? 그거 삼매라고 그런 거야. 삼매. 해인 삼매. 요 기간이 뭐 만약에 뭐 35분, 40분, 50분에서 만약에 1시간이다. 그러면 요 잠깐의 요 기간, 뭐 하다못해 10분에서 20분. 요게 내가 죽어 있는 시기라고. 탐진치를 내려놓는 시기라고. 편안한 시기. 이게 편안한 건데 편한 것도 모르는 시기야. 졸고 있는 건 아니야. 졸고 있는 건 아니라고. 잘 수도 있어. 요게 해탈이요. 요게 해탈. 내가 해탈하려고 해서 해탈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 그게 이거야, 이거.
이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 여기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 이게 요 토갈이 쉽게 못 넘어요, 여러분들. 해본 사람. 공감해? 어. 이 시간이 내가 죽은 시간이야. 그럼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아무 이상 없이 죽어. 많이 죽어봤잖아. 뭔 얘기냐? 그 다음에 내가 살다가 힘들잖아. 어떻게 돼? 힘들어도 어떻게 돼? 요 고비를 넘겼잖아. 요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면 잘 넘기겠어? 안 넘기겠어? 요거 안 해본 사람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 편의는 어떻게? 지옥이야, 여기가. 여기는. 왜 이걸 안 하냐고. 이게 뭐냐 하면 편인이 자기 돌파를 하는 거야, 자기 돌파. 자기 돌파를 하는 시점이라고, 이게 편인이.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한 4개월 됐잖아. 30분 런닝머신 하면 안 돼. 40분은 해야 돼. 헬스 그런 얘기 하죠? 막 해가지고 완전 한계에서 하나 더 하면 이거 올라온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이게. 여러분. 명상해가지고 이게 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참아가지고 아이고 못 참겠네 해서 뛰쳐나가는 거 하고 여기서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여기로 가겠죠? 시간은 가는 거니까 그게 시간이 약이겠지요 하는 거야.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면 잘 기다리겠죠. 기다리는 연습을 하겠죠, 여러분. 그지? 이거 하는 거, 이거 기다릴 줄 아는 거야. 그럼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 고요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야. 그냥 가만히 명상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고, 공부를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고, 매사. 이런 거거든. 편인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편인들이 편인적인 단점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여기를 못 가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편인은요, 빨라. 처세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뭐 좀 잘못될 것 같잖아. 그럼 여기 절대 안 가. 열로 튀고 절로 튀고 오지. 그 도식이잖아, 그게. 그 다음 제극인이잖아. 제극인 재생살. 중도 포기. 그러면 새롭게 뭔가 다시 또 시작. 또 다시 시작. 이러면서 어떻게? 세상 원망하고 어떨 때는 자기 원망하고. 이렇게만 가면 되는 이 터가리를. 명리도 마찬가지요. 혹 해가지고 진짜 명리는 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해가지고, 아, 세상은 왜 이렇게 없냐면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아,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때려쳐, 또. 그게 여기를 못 넘는 거예요, 여기를.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편인의 한계잖아.
그러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은 편이 나고 뛰어넘지 못한 편이 나고 자 편의는 받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야 편의는 여러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장생은 받아요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해야 돼 근데 편의는 원래 받는 사람이 아니야 주는 사람이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받는 걸 포기 온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건 뭐야 간절하게 원해도 안 오니 내 팔자에 포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인정하고 줘야 된다 이거예요 편의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면 안 들어와요 편인들은 도식이라는 것도 있고 제극인 그다음에 재생관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지 관인 소통 살인 상생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이게 편인이 있으면 이게 도식은 허다가 안 되니까 때려치는 거야. 이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첫째는 편인은 판단이 어떻게 빠르다 늦다 빠르다 그걸 속단. 네? 좋게 얘기하면 임기 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빠른 거란 말이야. 왜 이래? 먹고 살려니까. 적응하려니까. 인간이 옛날 공룡시대에 인간 적응하려면 어떻게 적응해야 돼? 요렇게 돼야 될 거 아니오? 편인이 그렇다고, 편인의 삶이. 그러면, 자, 빠르다, 속단, 이런 것들이 어떤 거야? 제극인이잖아. 그죠? 판단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제극인은 도식을 살려주는 거지, 막아주는 거지. 편인이 식신을 받잖아. 그러면 이거 도식이라고 하잖아. 특히나 격을 치면 그 도식인데 편재가 와서 이 도식하는 편인을 극하면 이 식신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 원리가 도식되지 않으려고 요렇게 산다고 편인이.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도식이 있는데 이게 또 제극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편인의 제극인은. 에?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럼 뭘로 따져? 제극인 재생살이면 안 좋은 거잖아. 제극인 재생관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사주 구조에 제극인 넣으면서 재생관 넣으면 좋은 거죠. 제대로 된 제극인이지. 근데 제극 있으면서 재생 살 넣는 건 안 좋은 거잖아. 편의는 이 관인 소통을 하는 게 재생 관이 안 된 편의는 관인 소통인데 정관 편의인을 가졌는데 재생 관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잔머리를 굴려. 관을 이용한다고. 살인 상생하는데 제극인 때리면 어떻게 돼?
예? 재극인 재생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구조에 따라서 요런 구조에 따라서 편인의 장단점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런 걸로 판단 내리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편인의 본질. 그러니까 싹 그 편인의 공통적 개운법은 뭐라고요? 첫째. 엊그저께 그 뭐 네이버에서 뭐 내 거시기 올려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갖고 뭐 글자 하나만 보내달라고. 명리학은 자기 돌파를 하는 수단이다. 자기 돌파의 수단이다. 명리 공부는 자기 돌파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기 돌파야. 편의는. 명리 공부 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제일 하기 좋은 사람이야. 정인은 할 일이 없어, 별로. 편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명리 공부가. 철학, 종교 이런 건 다 편인 몫이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이 편인을 가진 분들은. 제발. 자기 돌파.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원 없이, 나를 죽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편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편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 맞아 틀려? 뭘 맞아? 씨, 속으로는 아 그거 아닌데 이런 거. 그게 편인이요. 아니 주는 것보다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 편인이. 편인이. 아, 맨날 주기만 하고 왜 나는 못 봤냐, 이거야. 그런, 고귀한 거다, 이런 거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인 거라. 근데, 실은 편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정인만 보면 열받잖아. 근데, 큰 처지의 입장에 놓인 사람을 보면 한없이 인자해져. 편인들은 약자가 약자를 보면 동정심이 발 그 어떤 도,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지. 그게 굉장히 강한 거야.